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 말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 말씀. 5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끝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므로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70명이 왕이 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누굴 뽑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친족이 아니냐. 나를 뽑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가 왕이 되었어요. 나머지 70명의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죽이고 밟고 일어서서 왕의 자리로 앉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이 행한 악행을 그대로 두셨어요. 용납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어떤 악행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들이 당하도록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왕이 세워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까 그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겠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것을 원하니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그리고 다 허락하셔요. 우리가 욕심대로 무엇인가를 따라서 가면 그것도 그대로 하게 하세요.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하고 구하고 그래서 간그 모든 길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것. 만물의 주권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만물을 지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니시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눈앞에 닥치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돈, 명예, 그리고 나에게 어떤 행복감을 줄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사기 9장에 무엇으로 표현하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내 밭의 비유에 가시나무가 재리와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재리, 이 세상의 유혹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이 내게 유익을 줄수 있다고 하는 재리와 모든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다는 유혹들이 내 앞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취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는 그들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왕으로 섬기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가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져서 그 순간에는 뭔가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그 쾌락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만족함이 없어서 더, 더, 더. 맛있는 걸 찾다 보면 더 맛있는 거. 즐거운 걸 찾다 보면 더 즐거운 거. 돈을 찾다 보면 그 돈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돈을 따라가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전제에 포도주로 드려지고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람류로서 드려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도 기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드린 자들에게 보호하고 풍요롭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참된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은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포도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 그분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의가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왕,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서 다 죄인이 되어졌느냐?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상관없이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이 사건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담 안에 다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아담 안에 속해서 모두가 죄가 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여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저 여자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인생들이 여자예요. 이 인생들이 다 죄인이 되어지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단 하나의 선악과의 그 범죄한 사건은 우리 인생들이 결국은 사단의 꼬임을 받고 죄를 짓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 근데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뱀은 너는 이건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네가 선악을 아는 자가 될까 봐 그런 것이야 이렇게 말하죠. 하와가 그것을 먹을 때 그는 아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저것이 나를 눈에도 흡족하고 내 육신의 삶에도 흡족하고 내 삶에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워할 만큼 흡족하게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우리에게 가장 큰 게 뭐예요? 돈이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기뻐하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즐기는 걸 좋아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죄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내가 그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는 그 의도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 의도대로 그것을 따먹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해서 그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죄를 짓는 행위요. 이 사건은 그 옛날에 처음 아담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있으라는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곧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여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럼 남자는 누구냐 하면 남자는 우리 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 남자인 아담이 하와와 결혼을 하는 의미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졌다고 표현하는 걸 예수님이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 여자들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한 몸이 되어지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한 몸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땅에 올 때는 여자로 온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여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자가 할 일은 아버지, 바로 남자,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남자를 돕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게 여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버리고 종처럼 죄인처럼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건 우리 이 여자들이 여자로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택한 게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은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죽인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이 하는 행위는 내가 높아지고자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남은 사람들을 다 짓밟아요. 이게 서구 문명 가운데 심어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짓밟지 않으면 나는 올라갈 수 없어요. 죽여야 내가 높아져요. 그래서 나를 높이기를 원해서 공부도 하는 거고 돈도 버는 거고 결국은 부모들이 자식을 가리키는 것도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주입을 시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열심히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 위에 군림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다른 사람을 다 눌러놓고 내가 높아지길 원해요. 내가 왜 큰 교회의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까?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요. 남보다 내가 더 칭찬받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높아지는 사람이 되고자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됨을 믿는 자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하늘에 올릴 수도 있는 분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그와 같이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마치 승리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서 산성을 다 불살르고 승리하고 승리하고 승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 그는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그냥 죽어요. 이것은 뭘 말해요? 아무 힘없는 것 같은 한 여인.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개념은 뭐냐면 남자예요. 남자. 하나님이 그걸 이들에게 가르쳐줬어요. 할례를 받을 때도 남자만 할례를 받아.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돕는 자야. 그리고 여자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 남자만 전쟁에 나가. 오늘날 한국에서도 하는 남존여비의 사상의 근본이 이곳에 있죠. 힌두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게 남존여비 사상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를 세워요. 그런데 이 모든 근원이 잘못 이해됐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왜 남자가 할례받고 왜 남자는 전쟁이 나고 여자는 남자의 돕는 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진리예요. 그것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만이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고 나머지 여자들은 다 우리 주 예수님을 돕는 자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돕는 자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이 돕는 자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은 이 한 여인이 이 아비멜렉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무엇으로?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아서 그에게
갚으셨다라고 5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악행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갚아졌어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세운 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죽어요. 세겜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비멜렉을 대적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다른 사람이 세워져서 아비멜렉을 대적하니까 아비멜렉이 그들을 죽여요. 결국은 인생들이 세운 왕, 인생들이 자기네들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붙잡은 것들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취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들은 결국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행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누가 만물의 통치자인지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반드시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보여줘요. 내가 만약에 돈을 따라갔으면 그 돈이 나를 멸망케 하고 명예를 따라가면 그 명예에서 반드시 떨어지는 일을 허락하세요. 누구만 하나님이 세우시느냐? 낮아진 자를 세우십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진 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뜻대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자기를 완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정말 가치 없는 자처럼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거를 다 비웃고 손가락질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인정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를 구원해? 코웃음 치죠. 웃기지 마.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어디 있어? 나와봐. 내가 믿어줄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치 없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죄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나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도 나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을 베푸는 종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니 그 피 흘림이 죄를 사하게 됐고 그 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하시겠다. 영원한 피 흘림의 죄사함이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게 하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죽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 선과 악의 주인은 단 한 분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건 바꿔 말하면 여자로 오신 거예요. 여자로 왔어요. 보잘것없는 여자로 왔고요. 보잘것없는 여자로 와서 보잘것없는 것 같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기 지금 한 여자의 맷돌,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한 여자, 이 여자가 맷돌을 던졌는데 이 맷돌이 뭐냐면 맷돌은 아래 위 돌이 두 개가 갈아지는 역할을 하죠. 곡식을 가는,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데 이 맷돌이 사용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던지셨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셨대요. 고운 가루가 되셨던 건 아주 낮아진 자세를 말해요. 완전히 낮아지고 갈아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거. 그것이 십자가예요. 도예요. 그렇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침멸해버리는 것을 이곳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비멜렉은 그 맷돌에 의해서 그냥 가치 없이 죽었어요. 아비멜렉이 내가 여자에게 맞아서 힘없이 죽었다고 할 것 같게 네가 칼로 나를 찔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칼로 찔러. 하지만 이미
뭐에 죽었어요? 여자애가 던진 맷돌에 죽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치 없이 죽어지는 거였어요. 보잘것없이 죽어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여자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자 바로 어떤 여자예요? 슬기로운 여자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하시는데 여자 중에서도 어떤 여자를 사용하냐면 슬기로운 여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로운 것을 사람을 여자로 표현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여자인데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 중에 슬기로운 여자와 슬기롭지 않은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열 처녀의 비유. 다섯 명은 슬기로운 여자고 다섯 명은 미련한 여자예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슬기로운 여자는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여자예요. 준비되어지는 여자예요. 하지만 미련한 여자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여자예요. 내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도 언젠간 한 번은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여자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오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슬기로운 여자. 미련한 여자는 언제 오실지 또는 그 예수가 오신다는 말이 맞아?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막연하게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믿기 때문에 교회는 가는데 발은 들락날락 하는데 주인은 나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라는 데를 가서 종교 행위를 할 뿐이지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니까. 또 이 땅에서 교회도 안 가고 다른 신도 안 섬기고 열심히 내 주먹을 믿고 내 의로 사는 사람 또 똑같아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주인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 가시나무로 표현되어진 이 아비멜렉이 결국은 자기를 왕으로 추대한 세겜을 불살인 것처럼 내가 추대했던 그 모든 것들, 나를 행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대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악을 행한 아비멜렉은 한 여자의 맷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로 갚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아니면 왕권을 누리고 살았든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든 상관없이 그것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잘것없이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같이 아무 가치 없는 것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속에 중심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높이세요? 아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에요. 어디에 올라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두지 않냐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비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 그것을 따라서 이 땅을 가치 없이 나를 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높이는 그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 땅에서 복과 저주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여인이 행한 일은 아비멜렉에게 맷돌을 그 위에 던진 것처럼 그 여인은 맷돌을
사용하는 여인이에요. 맷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여인과 비교하면 그는 등불을 가졌고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 똑같은 이야기가 사무엘하 20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20장 21절에서 22절에 한 여인이 똑같이 성벽 위에서 던져서 그 지혜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0장 21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어요.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전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다윗 왕을 대적한 자 그가 누구예요? 세바예요. 그 세바를 누가 죽여요? 여인이 죽여요. 여인이 그 목을 베서 던지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집안에 슬기로운 여인이 하나 있으면 이 집안이 망하는 걸 막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아내가 슬기로워서 내 집안을 막는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가 되어지면 그 지혜로 내 성벽, 내 몸, 내 삶이 바로 내가 사는 내 거처요, 내 인생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지혜로운 여인이 누구예요? 낮아진 자예요. 낮아진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낮아진 자가 되어진 거. 이게 여인이에요. 슬기로운 여인. 예수님 앞에 나는 돕는 여자인 존재라는 거.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성벽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성벽이 나잖아요. 내 몸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 가족도 구원해요.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그중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기생나합이에요. 기생나합이 여자의 자리에 딱 앉았죠. 분명히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았어요. 그가 그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받아주고 그들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약속을 받고 집안에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빨간 줄을 내렸기 때문에 그 집안에 거한 모든 사람들이 살았어요. 내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세워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면 나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의 조상이 되어져요. 근데 보아스는 또 누구와 결혼해요? 룻. 룻도 여인이에요. 근데 이 룻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고 죄인이고 또 룻도 이방 여인이고 죄인이고 둘 다 다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바로 회개한 심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다윗을 낳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다윗 왕을 대적한 세바가 한 여인에 의해서 죽어진 것 또는 이 아비멜렉이 한 여인에 의해서 죽어진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해요? 슬기로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와 같은 돕는 배필이 슬기로운 여인이에요. 룻과 같이 기생 나합과 같이 이 아비멜렉을 맷돌로 던진 여인과 같이 세바의 목을 베서 요압에게 던져진 여인과 같이 이 땅에 정말 돕는 배필은 누구의 돕는 배필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돕는 배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배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의 의미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돕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돕는데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여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슬기로운 여인이 되려면 중요한 거,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보이는 것들이 왕으로 삼다면 그것은 가시나무가 되어져서 결국 나를 불살르게 되어지는, 나를 태워버리게 하는 건 뭐냐면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지만 18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말해요. 인정하든 안 하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나는 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가시나무로 추대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슬기로운 여인이 되어져서 아비멜렉을 죽인 것과 같이 원수를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돕는 자가 될 것이냐,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말한 사사기 9장이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분을 주로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이 가시나무로 왕이 세워진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있어요. 내 삶에 아비멜렉이 있어요.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무엇으로? 지혜로. 무슨 지혜? 말씀의 지혜로. 십자가의 지혜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안에 세워진 아비멜렉,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고 대적하여서 낮추고 낮춰져서 보잘것없는 그 여인의 자리,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슬기로운 여인이. 아멘.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준비되었던 상관없이 양과 염소를 갈르셔서 하나는 영생에 하나는 영멸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이와 같이 아비멜렉 같은 가시나무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여인이 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맷돌이에요. 지혜예요. 어디서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믿음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주신 지혜로 슬기로운 여인이 되어서 대적하여 무너뜨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을 죽인 여인의 지혜, 또한 그 가정을 구원한 기생 나합의 그 믿음, 또 룻과 같은 믿음,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그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그 아비멜렉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여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슬기로운 여인으로서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따른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나에게 마치 어떤 부귀와 영화와 뭔가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가시나무로 정말 나와서 불에 살려질 수밖에 없는 심판의 길을 가는
아비멜렉을 택한 세겜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 되심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돕는 여자로서 배필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참으로 슬기로운 여인의 모습을 성경에 이곳저곳에 기록하신 것이 참으로 우리로 이와 같이 슬기로운 여인이 되도록 주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온전히 슬기로운 여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돕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져서 우리 안에 세워진 가시나무 왕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예수님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